예, 반갑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에서 집행위원장 맡고 있는 단원고등학교 2학년 3반 24번 예은이 아빠 유경근입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앞에 두 분 발제하신 걸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우선 첫 번째 발제하신 박영대님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결국 한마디였죠. 왜 안 구했냐를 밝혀야 하는 것이 진상조사이고 그것 때문에 진상조사가 필요한 것이다 라는 그 한마디인데 오늘이 937일인가요? 며칠이죠? 하여튼 950일 가까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왜 안 구했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여전히 해야 하는 이 현실이 참으로 참담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제하신 권영빈 특조위 진상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권영빈 위원님을 뵀을 때에는 이렇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특조위 위원장을 하시고 진상규명을 하시다 보니까 가족들보다 더 강해지시고 가족들보다 더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가 더 높아지신 것을 계속 확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조위가 강제 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말은 비단 원영빈 소위원장님 개인의 어떤 뭐 능력이나 뭐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다 보면 다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밝혀야 되는 게 너무나 많구나. 그리고 정말 중요하구나. 앞으로 이 진상규명의 길에 저희 가족들과 특조위 또 기존에 함께 하시던 분들은 물론 또 국회의원님들은 물론 보다 많은 분들이 이 진상규명의 길에 참여해 주시기를 호소하는 마음에서 오늘 제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제할 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제안 내용은 이미 자료 집에도 써놨습니다만 앞으로 구성될 가칭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국민조사위원회 준비위원회에 저희 피해자의 입장에서 제안을 하기 위해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하고 토론하고 지혜를 모아왔습니다. 그 내용이 정리된 것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의견 수렴해가면서 방안들을 마련해 나갈 것이고 그래서 보완된 내용들을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제안을 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 가족협의회는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국민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조금 전 권영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민간 차원의 조사도 매우 유의미하지만 그래서 국가조사기구가 정말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국민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그 목적을 위해서라도. 사전 설명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상. 지금 이 시점에 저희 가족들은 피해자들은 지난 2014년 11월에 세월호 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된 직후에 분명하게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 이 특별법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 또는 내외적인 어떤 방해나 진상규명 은폐 시도에 의해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럴 경우 특별법 개정 재정을 비롯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을 해서 진상규명을 해나갈 것이다 라는 선언을 이미 초기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첫 번째 특별법과 특조위가 무력화된 이 시점에 저희들이 이미 선언한 대로 특별법 개정은 물론 새로운 특별법에 대한 재정 그리고 제2기 특조위 구성을 위한 싸움에 들어가는 첫 단계로서 국민조사위원회를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국민조사위원회는 독립적인 민간조사기구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독립적이라는 말은 이 국민조사위원회가
4.16 가족협의회나 4.16 연대의 산하기구가 아니고 독립적인 체계를 가진 실질적으로 범국민적인 조사기구라는 의미, 그 의미로 독립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체계상, 운영상 독립적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직접 진상규명행 활동에 참여해서 자신들의 역할을 다할 때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일 것입니다. 왜 국민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가? 국민조사위원회가 활동해야 하는 목적은 기존의 조사 결과를 알리고 또 새로운 조사 과제를 선정, 새롭게 조사하고 물론 이 결과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하고 두 번째 특조위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론을 모아내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해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제2기 특조위가 출범을 할 경우 그 특조위가 활동해야 할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 또한 이 국민조사위원회의 목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국민조사위원회가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할 것인가를 간략하게 몇 가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저희 4.16 가족협의회와 4.16 연대가 지난 한 달여간 집중적인 토론과 여론 수렴을 통해서 정리한 내용이고 이후에 구성될 준비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다시 재논의하면서 더 보완을 해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첫 번째, 기존의 조사 결과, 아마 주로 현재 특조위의 조사 결과가 주 대상이 될 것입니다. 물론 기타 언론이라든가 다른 연구자들이 조사했던 결과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기존의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정리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조사 과제를 선정하고 또 조사하고 연구하는 것이 그 임무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를 위해서 새로운 증거와 증언과 자료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그것을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임무를 맡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금 급격히 시국이 혼란스러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의미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그것은 그동안 굳게 입을 닫고 있던 많은 직접적인 관련자들이 동요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들의 증언과 또 새로운 증거, 자료들을 수집해 나간다면 그러면 아마 빠른 시간 안에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것들이 수집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여기에 집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홍보 기획이라고 아주 간략하게 써놨습니다만 진상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조사 과정과 결과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리고 적절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느냐. 이것이 기존 현재 특조위가 갖고 있는 한계 중에 하나였다고도 보는데요. 물론 특조위의 책임은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의 책임은 언론에 있겠죠. 언론이 취재하지 않고 보도하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탄만 하고 그 핑계만 대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언론이 돕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국민조사위원회는 스스로 홍보를 기획하고 콘텐츠를 만들고 그리고 이 콘텐츠를 공유하고 퍼뜨릴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는 일. 이건 역시 이 국민조사위원회의 중요한, 매우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조금 전에 권영균 위원장님도 선체 인양과 관련해서 매우 큰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이 선체 인양, 그리고 미수습자 수습, 그리고 선체 조사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성공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시급하게 마련을 하는 건 역시 아주 긴급한 과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럼 국민조사위는 어떻게 조직되는 것이 좋을 것인가? 국민조사위원회는 조사 연구 홍보 기획을 종합적으로 기획 조정할 책임자인 조사 단장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연구팀과
기획 홍보팀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조사단장과 모든 팀원들은 상근직, 즉 자신의 직업으로 삼고 일정 기간 동안 국민조사위가 존재하는 동안 여기에 복무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 국민조사위원회가 조사와 연구와 홍보 기획 여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타 사무, 홍보, 재정 지원을 위한 별도의 지원 후원 방안을 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재정 지원을 위한 후원 모금 사업에 저희 4.16 가족협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재정 후원을 위한 창구를 가족협의회가 맡는 게 적절하다는 것이 저희 4.16 가족협의회 가족들의 의견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국민조사위의 조사 권한과 역량 확보라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이 국민조사위원회와 관련된 의견을 듣기 위해 전국을 지난 한 달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시민들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단체 또 이와 관련된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이분들이 한결같이 지적하셨던 것이 국민조사위원회가 뜻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겠느냐. 법적인 권한이 없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권한은 없지만 그 없는 권한을 확보하고 보완하기 위한 방안들을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국회와의 적극적이고 또 체계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미 여당을 제외한 야3당에서는 저희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특위라든가 담당 의원님들 다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지금 적극적으로 활동들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분들을 중심으로 국민조사위가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이 조사 권한을 확보하는 데 좀 기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언론사, 기자, PD와의 협력입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지금까지 끈질기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언론사와 기자분들, PD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도 역시 국민조사위에 함께 참여하시겠다는 의사들을 피력을 하셨고 그래서 그분들과도 함께 협력하면서 언론사만이 갖고 있는, 기자들만이 갖고 있는 그런 노하우와 권한들을 함께 차용해서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월호 참사와는 정말 많은 분야가 결합이 되어 있죠. 가장 직접적으로는 선박 전문가 또는 해양 전문가, 운항 전문가가 아주 직접적인 전문가가 되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가장 핵심은 왜 구하지 않았는가, 즉 구조 군난 그 시스템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된 전문가들도 필요하고요. 여기서 뻗어나가는 수많은 관련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 관련 분야들의 전문가들, 학계 교수님들, 또 전문 단체들, 기관들과 함께 협력을 해나가고 필요한 경우 직접적인 참여가 힘들 경우에는 자문을 통해서라도 좀 도움을 받음으로써 이 조사 권한과 역량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못지않게 아니 이보다 더 중요한 더 의미 있는 조사 권한의 확보 방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 국민이 진상 조사관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 조직상으로는 일정 수의 조사단장과 조사팀원들이 상근직으로 국민조사위가 존재하는 동안 근무하면서 그 연구 조사활동에 전념해야 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겠죠. 인원의 한계도 있겠고 또 재정의 한계도 있겠고 많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진상규명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이 직접 조사관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를 위해 국민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제와 그와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먼저 공개하고 그 공개된 과제와 자료들을 국민들이 받아서 스스로 연구하고 그 결과들을 제출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온오프상에서 그 내용을 갖고 토론하고 의견들을 맞춰나가는 이러한 방안과 장치를 국민조사위원회에서는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모자란 조사 권한을 아주 의미 있게 채워나갈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국민조사회의가 언제 어떻게 설립되어야 되느냐. 이것은 사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희 가족협의회의 의견입니다. 이후에 준비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구성이 되면 거기서 더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의 바람으로는 적어도 11월 중순경에는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리고 11월 말까지는 국민조사위원회가 출범을 해야 한다고 보고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물리적인 여건상 이 시기를 다 맞출 수 있을지는 약간 의문이 가긴 합니다만 좀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올 연말 이전에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는 국민조사위원회가 출범해서 실질적인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가족협의회 그리고 산림연대의 명의로 이번 주 중에 준비위원을 추천하고 위촉해 달라는 그러한 요청을 곳곳에 보낼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상하실 만한 그 모든 것은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특별히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특조위나 가족협의회와 별도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또는 별도의 그룹이 진상조사를 해오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분들에게도 모두 요청을 드려서 함께 준비 단계에서부터 국민조사회를 만들어 나가게 돼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혹시 이번 주 중에 그런 요청을 받게 되신다면 깊이 고민하셔서 이 준비위원으로 꼭 추천해 주시고 또 위촉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회의 제목이 세월호 특조의 강제 종료 이후 진상규명 과제와 국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썼습니다만 제가 말로써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 또는 요청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조사위원회와 관련해서 국회 특히 야당은 이 국민조사위가 조사 권한과 사회적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셔야 합니다. 또 협력뿐만 아니라 국회가 직접 국민조사위원회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고민하시고 제안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국회에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단순히 국회의 힘이나 능력이 필요해서가 아니고요. 이 국민조사위원회는 국회가 마땅히 해야 했지만 하지 못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책임을 우리 피해자와 국민들이 대신하겠다고 나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국회는 마땅히 본연의 책임감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 협력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저희가 거칠지만 생각한 것들 우선 국민조사위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가장 먼저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특검입니다. 특조위가 요청한 특검. 특검은 직권상정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왜냐하면 국가 비상사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를 제가 48년 살면서 본 적이 없습니다. 오래 살진 않았지만 대통령이 나서서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 이런 초유의 사태에 더 이상 이 국정을 이끌어갈 책임자가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회의장님께서는 특검을 직권상정하셔서 바로 특검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특검은 직권상정의 대상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그냥 본회의에 올라가는 게 애초에 약속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모든 과정 다 무시하고 있으니 이제 우리 다 무시하고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하셔야 한다.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그다음에 국회는 저희 국민조사위의 전제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새로운 특별법과 제2기 특조인데요. 이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앞에 권영민 소위원장님이 마지막에 굉장히 정리를 잘해 주셨는데
이것은 특조위 1년 넘는 시간 동안 특조위가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나왔다는 것이죠. 이 답이 모두 이 특별법에 들어가야 합니다. 왜 특조위가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는지 문제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 문제를 보완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이 새로운 특별법에 모두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에 수석관과 기소권이 함께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문제와 방해가 있었지만 결국 그 핵심 이유는 특조위가 수사권한과 기소권한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특별법에는 그러한 권한이 모두 들어가야 할 것이고 그러한 특별법을 꼭 제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으로써 결국 이 세월호와 관련된 모든 진상조사를 비롯한 모든 업무들은 이 특조위가 담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타 기존 정부 부처들은 이 특조위의 결정과 집행에 협력하는 협력 부처로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당에서는 아니 야당이라고 한정 지을 필요는 없겠죠. 이제 1년 뒤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의 후보들까지도 아니 현재 국회에 있는 네 당 모두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마련을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 공약을 통해서 저희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희망을 갖고 안전한 사회로 나갈 수 있는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상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다면 토론 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경근 선생님 감사합니다.